지금부터 10월 24일 화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셀록 안녕하세요. 조선왕조 실록셀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10월이 온 게 실감이 나는데요. 푸릇하던 나무들이 노래지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올해도 지나가는구나 하며 괜히 센치해지더라고요. 전 가을을 좋아하지만 내년에 또 한 살 먹을 생각을 하면 청춘이 아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는 유한한 삶이기에 인생이 더욱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선왕조 실록셀록은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역사 속 알지 못했던 재밌는 뒷내용을 풀어주고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조선왕조 실록셀록 시작합니다. 난 너를 두드리고 있어 반짝이는 수면 위를 매일 잔잔하게 일렁이는 사이에 날 알 수 있는 너를 가만 보면 깊은 두 눈빛이 궁금해지면 괜히 거친 바람처럼 날 너를 헤집어 알아 하루 종일 넌 비춰 빠짐없이 내 어떤 날씨까지 넌 어때 웃지 말고 어감만 보지 말고 인정해봐 real 지금 boom boom trigger 아이아이아이 자타심술 나 왠지 아이아이아이야 오픈 마음이 난 가끔 미울 만큼 So tell me what you wanna wanna do boy 너는 닿을수록 thirsty You make me dream and get it come the thirsty Yeah I got your boy Trip trip tripping all night 걔는 뚜전처럼 Thursday 아니 사실인 거 Thursday Yeah I got you boy Sippin' all night Sippin' all night 이 아름다움보다 고위 너의 맘을 어루만지 너의 맘을 좀 해줘서 Sippin' all night Sippin' all night 그래 너만 보면 Thursday I'll make you Thursday
역사 뽀개기.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전 그 당시엔 해야 하니까 한 정도로 생각했는데 돌아가도 절대 그 정도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한국의 학구열은 정말 높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학업 스트레스, 과연 현대 사람들만 가졌던 것이었을까요? 과거 조선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보다 더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왕자인데요. 오늘 조선왕도 실룩셀룩의 주제는 바로 왕자의 삶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자는 같은 왕의 핏줄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호칭이 바뀌었죠. 왕비의 아들인 적자는 대군, 후궁의 아들인 서자는 그냥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극을 보다 보면 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자란 왕의 맏아들을 부르는 말로 세자가 되기 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는 왕비가 낳은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왕의 재량에 따라 아들을 왕비보다 먼저 낳은 후궁의 아들이 책봉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자는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 원자가 7살에서 10살쯤 되면 자연스럽게 세자로 책봉되어 시간이 흐른 뒤 왕이 되는 것이 정석 루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트 루트로 왕이 된 왕은 27명 중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대신들 모두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기 때문에 무사히 살아남아 왕위에 오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정치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됐습니다. 마음대로 대신을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처신을 잘못하고 나댔다간 영모죄로 목이 날아가기 때문이었죠. 단 왕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왕을 대신해 정사를 돌볼 기회를 얻었는데요. 세종은 말년에 부담을 덜기 위해 문종에게 10년간 대리청정을 맡겼고 영조 또한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리청정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리청정을 맡은 세자는 스스로 이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자로 책봉되면 거처가 동궁으로 옮겨지고 본격적인 국왕 만들기 프로젝트에 도입하게 됩니다. 세자의 처소가 동궁이었던 이유는 임금의 처소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고 장차 보위를 잇게 될 뜨는 해라는 의미도 담겼죠. 원칙적으로 세자는 공식적인 의례에 참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처를 함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하루는 더 가관이었는데요. 세자는 새벽 3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왕과 왕비, 대비 등의 왕실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첫 번째 수업인 조강을 시작하는데요. 세자의 선생님은 공식적으로 정일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로 임명됐지만 정승들은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기엔 할 일이 오지게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이품의 관료들이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법강은 강의 시간에 따라 조강, 주강, 석강으로 나눠졌는데요. 주로 경서를 가르치며 세자의 인성과 덕성 함량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성적 평가 방식은 매우 엄격했는데 영조 때 사도 세자의 성적을 조작해주던 관리가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죠. 그렇게 1교시가 끝난 아침 7시에 첫 식사를 하는 세자. 그렇게 아침을 먹은 뒤 잠깐의 쉬는 시간도 없이 다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일종의 보충 수업인 소대와 야대는 세자가 필요할 때 시간관을 불러서 하는 비정규 수업이었는데요. 중국과 조선의 역사서를 배우며 왕이 갖춰야 할 역사적 지식과 안목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충 수업이 끝나면 드디어 꿀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대개 궁녀와 환관이 세자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놀다가 궁녀와 눈이 맞으면 나중에 후궁으로 삼기도 했다고 하네요. 잠깐의 휴식이 끝나면 저녁 정규 수업인 석강이 시작되고 석강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또 보충 수업을 합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일종의 공개 수업인 회강을 하여 지금껏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평가하는 자리인데요. 정규 수업 외에도 일종의 공개 수업인 회강을 하며 지금껏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지는데요. 여기서 세자가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세자를 보필하던 내관이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랫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벌을 받는다는 것이 큰 치욕이기 때문에 세자를 징계하는 효과가 컸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세자의 삶은 정말 고달팠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일부 역사 뽀개기는 마무리하고 악동뮤지션의 얼음들 듣고 가실게요. 수하던 파란 바다 검게 물들고 구름 비바람 오가던 하얀 하늘 외색 물들고 맘속에 찾아온 어둠 세수하던 파란 바다 그 깊이 묻힌 옛 온기를 받아본다 Too late get it out 어른들 세상 주위도 풀렸으면 해 얼었던 사랑이 이젠 주위로 흘렀으면 해
드라마 뽀개기. 오늘 뽀개볼 드라마는 바로 김혜수 주연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슈룹입니다. 슈룹은 궁궐소 암투로 인해 세자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게 되면서 생기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그려내면서 동시에 왕자를 낳은 엄마들의 열성 교육에도 큰 비중을 두면서 조선판 스카이캐슬을 연상하기도 하는 드라마예요. 어느 날 조선의 중전 임화령은 세자가 혈허거리라는 특이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현재 임금의 형인 태인세자도 혈허걸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이 알려지면 세자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중전은 아들을 자신의 거처로 비밀리에 옮겨와 권의관의 집중치료를 맡겨요. 권의관의 치료로 세자는 건강을 회복하는 듯 하였지만 어느 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면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한 명의 세자와 네 명의 대군을 출산한 중전 화령은 사고뭉치인 대군들을 단속하며 바쁘게 뛰어다니는 엄마예요. 어느 날 그녀가 중전의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든든한 지원군, 세자가 갑자기 병으로 인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전은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세자의 병을 알리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의관의 치료에는 차도가 없었고 세자의 동생, 성남대군은 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도성 외부에 실력 있는 의원에게 처방전을 받아와 다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세자의 병이 호전세로 접어들어요. 세자가 일어나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낼 정도가 되자 조금씩 아들의 건강에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던 중전은 세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피를 토해내며 다시 쓰러지자 큰 절망감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피를 토하고 쓰러진 세자가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자 큰 상실감에 휩싸이며 슬픔에 잠긴 중전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대비를 비롯한 대신들의 암투에 맞서야만 했어요. 특히 공석으로 비어버린 세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왕자의 엄마들은 왕제 교육의 혈안이 되어 있었고 후궁들의 든든한 뒷배인 대신들은 세자뿐만 아니라 중전과 대군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녀는 세자의 처자식과 대군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든 자식들 중 한 명을 다음 세자로 만들어야 했고 죽은 세자와 사이가 각별했던 성남대군이 세자 자리를 놓고 다른 대군들과 경쟁을 하는 택현에 참가하면서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보았어요. 택현이 시작되고 대비와 영의정의 암투로 성남대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중전은 특유의 빠른 결단력과 신박한 기지를 발휘해 그들의 모략을 모두 방어하면서 성남대군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남대군을 세자에 앉히는 데 성공하자 비로소 한숨 돌리게 된 중전은 세자가 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독살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추적하면서 궁중에 감춰져 있던 비극의 전말을 밝혀냅니다. 드라마 슈룹은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라는 제목의 뜻처럼 궁궐 내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다소 김혜수가 연기하는 중전, 즉 왕비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중전의 비현실적인 활약이 리얼한 사극으로 그려지기보다는 판타지 사극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여러 대군들, 후궁들의 캐릭터 한 명 한 명에게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고 그들만의 에피소드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청자들을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 슈룹은 16부작으로 박바라 작가의 데뷔작입니다. 박바라 작가의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7%에서 시작된 시청률은 마지막에 16%의 시청률로 마무리되면서 성공적인 사극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어요. 특이한 조선판 스카이캐슬이라는 소재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슈룹. 다시 보기를 통해 한번 봐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2부 마무리하고 슈룹의 OST, 일레인의 아이 듣고 가실게요.
부딪혀오는 험하고 두려운 세상 언제나 그늘이 되어줄게 아 역사 일화를 소개하고 역사 드라마를 추천하는 조선왕조 실룩설룩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욱 재밌는 역사 일화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 지금까지 들으신 조선왕조 실룩실룩, 제작 및 진행의 김유민, 기술의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